오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김희준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릴레이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나노 및 소재 기술 개발 사업의 주요 과제 책임자 분들을 모시고 어떤 과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성공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사님 RFP를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좀 되게 어렵던데, 그 과제 이름은 초고온 극한 환경용 고강도 고인성 금속 복합 소재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소재가 왜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사회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어가 네.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쓰는 용어들하고는 좀 이제 거리가 멀죠. 네. 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낯설게 들리는 건 당연할 겁니다. 초고온이라고 하면, 고온이라고 그러면 하이 템퍼러처죠. 네. 우리는 이제 상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보통 25도씩이고, 네. 여름이라, 더워서 뭐 30도. 여름이라고 네. 좀 더워서 네. 이제 34도쯤 되면 숨이 턱턱 막히죠. 네. 요즘 이례적으로 유럽에서는 이제 40도시면 굉장히 힘들고 화상을 입은 사람도 있고 산불도 네. 나고요. 최근에 화상을 봤는데 독일 남부 지방에 있던 주민이 40도가 넘어서 너무 힘들다고 30도만 되면 정말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데 고온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온보다 높은 온도들이고요. 네. 그거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이제 그 사용되는 재료들이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발전 설비들, 화력 발전이나 네. 가스 터빈, 네. 그다음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의 터빈들,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사일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우주선 이런 쪽에 극한 속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소리의 속도를 마하라고 하는데요. 마하. 네, 네. 마하를 넘어가는 그 극한 속도를 내려면 엄청난 추진력을 얻어야 되고. 열이 나야 돼요. 그럴 때 그 추진체가 그 터빈 안에서 내는 온도가 환경이 보통 1300도씨에서 1600도씨 됩니다. 그 환경에서 견뎌내야 하는 소재니까 극한 환경이죠. 극한 그래서 고온도 아니고 이제 초고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소재가 1300도시에서 견딜 수 있는 온도고 실제로 그 온도가 견딜 때 그 환경은 1600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디에 쓰이냐면 우주 발사체에도 들어가고요. 요즘은 이제 미사일이 국방 쪽에서 기존에 이제 마하 3 이 정도가 굉장히 높은 속도였는데 지금은 마하 5 이상을 극초음속 추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레이저로 발견하더라도 그거를 격추시킬 수 있다는 게 이제 힘들고요. 너무 빠르게 날아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탑건을 가족들하고 봤는데 저도 봤습니다. 처음에 네. 예, 탐 크루즈가 타고 비행기를 부셔버렸던 게 마하 10입니다. 그러니까 10, 예. 마하 1이라는 게 잘 아실 것 같지 상온에서 1초에 340m를 가는 속도잖아요. 소리가.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어떤 물체든 속도가 1초에 340m를 가면 마하 1이라고 합니다. 네, 마하 10이라 그러면 1초에 이제 3,400m를 가니까 1초에 3.4km를 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외부의 비행체가 온도를 엄청나게 받고, 아니면 그거보다 더 극한적인 건 뭐냐면 그 비행체의 속도를 마하 10까지 내기 위해서 그 추진체에서 온도는 1600도, 1800도 이렇게 극한 온도까지 가고,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소재가 돼야만. 네. 그런 추진체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그 우주 항공 쪽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고 있고 네. 그런 소재들이 아직은 전량 다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발전 소재도 사실은 화력 발전이 한 550도시에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0도시만 올라가게 되면 효율이 네. 2%씩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석탄으로 하고 있는 화력 발전이나 그다음에 향후 이제 수소 가스터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전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럴 때 온도들이 이제 1000도 이상을 견뎌야 되는 소재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그 이번에 그 연구재단에서 선정된 그 연구실 이름이 미래 기술 연구실 중에 10개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연구팀이 선정이 되는데 그래서 미래에 사용될 소재들인데 정리해드리면 이제 항공기라든지 네. 그 다음에 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방 쪽에서의 극초음속 추진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시대를 갔을 때 우주선에 들어가는 그런 고온에서 사용되는 금속기 복합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300도씨 이상의 그 온도에서 견디는 소재 어떤 소재가 있습니까? 뭐 섞어야 됩니까? 하나로만 안 됩니까? 네, 복합소재라는 건 이제 합금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순수혈통형 굉장히 약하죠. 네. 그다음에 그 치명적인 어떤 병이 걸려서 종족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듯이 소재도 서로 섞이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걸 우리가 합금이라고 하고 엘로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사실 순수한 소재들은 각각의 융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660도씨. 660도씨 네. 이상 되면 휘어집니까?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립니까? 그런데 네. 실제로는 지금 아주 사회자분께서 잘 말씀드렸는데 녹을 때까지 못 씁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보통은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 고유 소재의 멜팅 포인트, 그러니까 융점의 2분의 1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300도 이하에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알루미늄이 가볍고 강도를 높이면서 고온에서 쓰기 위해서는 이제 고온 알루미늄 합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합금을 잘 조합을 하게 되면 네. 보통 660도씨니까 330도 이하에서 써야 되는데 이것들이 400도씨에서 쓸 수 있고 450도씨에서 쓸 수 네. 있는 거죠. 니클 같은 경우가 이제 니클 슈팔로이라고 합니다. 네. 니클 슈팔로이 같은 경우는 1000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오.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에서 많이 나는 히트륨 금속 많이 비싸죠. 네. 레늄이나 루테늄 같은 걸 넣게 되면 사실은 1100도씨까지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네. 고효율 터빈 블레이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 루테늄이나 레늄 비싼 합금 원소를 넣어서 니클에다 넣어서 하는 슈팔로이고요. 네. 이것들을 이제 만들 때도 싱글 크리스탈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네. 비싸게 되죠. 그래도 한계가 1100도밖에 안 되고 네. 아직까지 1300도씨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는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그 저 탑건에서 마 10, 네. 마 10까지 네. 가는 네. 그러면 뭐 상상 속에 그거는 약간 가장되긴 했지만 네. 이제 그런 추진체들이니까 그러니까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발사했을 때 5분에서 10분 안에 이제 그 미션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하지만 항공기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예. 몇천 시간 타야 되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러니까 영화나 그 만화나 이런 것들이 미래에 가야 될 것 어떤 인간의 그 상상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네. 우리가 이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고온에서 쓰게 될 땐 그 금속기 복합 소재에다가 밖에다가 세라믹 코팅을 하게 됩니다. 세라믹 코팅. 네, 세라믹은 뭐냐면 금속에 이제 산화물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멜팅 포인트가 한 2400도씨 이상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견디게 되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속하고 세라믹하고는 그 열 팽창 개수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1도씨마다 재료를 온도를 높이면 애들이 이제 늘어나는데 네. 금속은 많이 늘어나고 네. 세라믹은 천천히 늘어나니까 이것들이 1000도 넘어가게 되면 금속은 많이 늘어나고 세라믹은 조금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늘어난 정도가 다니까 크랙이 생기는 거죠. 계면에서. 그래서 오래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매번 일정 주기 안으로 계속 코팅을 벗겨내고 다시 코팅해야 되고 하게 되니까 비용도 너무 높아지고 그리고 한번 재료를 만들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니까 짧아지니까 성능을 계속 오랫동안 구현하기 어렵게 되죠. 그럼 가장 바람직한 거는 금속은 그래도 같은 식구들이니까 이것들 합금을 잘하게 돼서 이것들이 만약에 1300도까지 견딜 수 있다 그런다면 네. 오랫동안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네. 특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주선을 날아간다 그런다면 며칠, 몇 달을 날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네. 우리가 우주로 날아가게 되면 그럴 때까지 또 돌아올 때까지 안전히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이것들이 성능을 발휘하려면 그런 복합 소재인데 같은 가족들끼리 복합 소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금속끼리 복합 소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꿈이 금속끼리 친한 금속끼리 복합 재료를 만들어서 고온이 가더라도 열팽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크랙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코팅은 그런 방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고온에 쓰려면 TBC 코팅이라고 해서 thermal barrier 코팅을 했죠. 그러니까 네. 열 차단 코팅을 했는데 그거는 장시간 사용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1100도씨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뭐 이런 그 금속 소재 연구하시는 과학자분들 이런 네. 분들 중에 뭐 논문이 이런 거에 뭐 1100도씨 이상 올라간 어떤 물질에 대한 뭐 이런 연구나 이런 거는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기초 연구들은 많이 되고 있죠. 아,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금속 중에서도 이제 고온에서 견디는 소재들, 그러니까 융점이 계속 높은 소재들이죠. 이것들은 네. 이제 내열 금속 소재라고 하고 영어로는 리프렉토리 메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금속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빔이나 몰리나 텅스텐이나 여러분이 잘 들어봤던 네. 탄탈륨이나 하프늄이나 이트륨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것들 자체도 이 고온에서 견디는 소재들이 순수하게 나이빔, 몰리브덴, 그다음에 탄탈륨, 텅스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산소하고 결합력이 강해서 산화가 빨리 돼서 특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순수한 금속보다는 합금을 하게 되면 네. 산소하고의 친화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산화가 돼서 특성이 열화되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 힘이 강해지듯이 금속들도 네. 친한 금속들끼리 자꾸 모이면 외부의 환경에 굉장히 그 로버스틱해지고 장시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친한 금속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뭔가 아까 뭐 멸팽창 개수 이런 게 비슷한 금속들을 뭐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합금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다가 설탕이나 소금을 넣죠.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녹지 않습니까? 이걸 용해도라고 하는 겁니다. 용해도. 예. 근데 금속도 비슷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합금이다. 그러면 네. 철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합금 원소로 많이 넣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는 니클이나 크롬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고체 상태에서는 안 섞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쇠를 끓여서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네. 그다음에 크롬을 넣게 되면 어느 정도 쭉 용해가 되다가 그 이상은 안 녹습니다. 온도를 더 높여도. 네. 그래서 각각의 금속들이 녹는 정도가 철 안에서 각각 원소들이 녹는 정도가 있고, 그러니까 각각 용해도가 다르다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개발할 나이오비움이라면, 나이오비움의 액체 상태일 때, 거기다 합금 원소를 넣었을 때 녹을 수 있는 합금의 양들이, 각각의 양이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둘만 있을 때하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섞였을 때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서로 또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옛날에는 시험을 해서 시행착오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열역학 프로그램이라든지 속도론적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산과학으로 예측이 가능하고요. 어. 이제 예측한 게 항상 다 맞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네. 실험으로 검증을 해서 그걸 계속 보정해 나가다 보면 최적 모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의 방향은 일단 좀 서 있습니까? 뭐에 뭐를 좀 섞겠다라는 그게 안 됐으면 저희가 선정이 안 됐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뭐에 뭐를 섞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를 말씀드리고 합금 설계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어떤 해서 터빈 블레이드를 만든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미사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마하 6 이상, 그러니까 네. 마하 6 이상의 극초음속 추진체 미사일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에 터빈 블레이드에 들어가는 금속 소재가 있는데 1300도까지 견뎌야 되고 1300도에서 예를 들어서 180 메가파스칼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목표치를 설정하게 되면 네. 먼저 거기에 적합한 합금 설계를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금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네. 합금 설계를 일단 한 다음에 그 합금 설계를 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정해진 틀에다 붙는 걸 이걸 캐스팅 주조라고 하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게 틀이 워낙 고온이니까 견딜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최신에 개발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거를 액체 상태에서 물주기를 만든 다음에 고압의 가스로 충돌을 시키면 미세한 밀가루 같은 분말이 만들어집니다. 금속 분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금속 분말을 3D 프린팅으로 해서 이제 터빈 블레이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터빈 블레이드를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결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미세 기공들이죠. 그럼 이 기공들이 있으면 원하는 강도나 원하는 그 고온에서의 특성들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공을 없애는 포스트 프로세스, 후처리 공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밀도화 공정을 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3차원 형상을 갖고 있는 터빈 블레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공정이 그렇고요. 그렇고요. 예. 지금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게 합금 설계죠, 사실은. 네. 그래서 합금 설계할 때 실제로 기존에 2500도씨까지 견디는 합금들을 많이, 합금 자체의 특성들을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뭘 섞냐면요. 네. 가장 친한 게 나이오비움의 실리콘을 섞습니다. 실리콘은? 실리콘은 금속이 아니라 뭐 반도체 재료지만 네. 여기에 섞어주면 실리콘이 금속하고 섞이면 실리사이드라는 인터메탈 컴파운드를 만듭니다. 금속간 화합물을 만드는데 이게 고온 특성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고온에서도 산소하고의 반응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서 그렇게 넣고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넣으면 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몰리라든지 탄탈륨이라든지 타이타늄이라든지 이런 합금 원소들을 작게는 5개 네. 크게는 한 10가지 원소들을 넣어서 이것들을 조합을 시켜주게 됩니다. 네. 근데 한번 사회자분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오비움이 1부터 100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실리콘이 들어가면 이제 그 분율이 서로 조정이 돼요. 왜냐하면 토탈 100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 그 주인이 되는 나이오비움을 우리는 메이트릭스라고 기지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이 들어가고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걸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세컨더리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합금 원소들이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양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화가 되게 되고요.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양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이 중에서 그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시행착오를 거쳐서 트라이얼 에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산과학으로 열역학적으로 예측도 가능하고요. 속도론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기존의 모델을 사용해서 하는데 기존의 모델이라는 게 실험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매칭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실험 횟수들을 줄여가서 시행착오를 이제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어쨌든 다 끓여갖고 섞어보고서는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실험 설계법 우리 사회자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DOE라고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라고 해서 그걸 썼었는데 정확도가 높진 않았는데 최근에 저희 그 이쪽 신소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합금 설계, 공정 최적화, 특성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빅데이터가 이제 축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 쭉 해오셨어요. 저희가 예, 고온 재료 쪽에 대한 연구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근데 상용화된 게 사실은 이제 니클 베이스 슈퍼 알로이였고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1000도, 1100도를 넘어설 때는 비싼 히트류 금속인 레늄이나 루테늄 같은 걸 꼭 넣어야 됐죠.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비싼 루테늄이나 레늄 같은 걸 넣지 않고도 네. 저희가 13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금속계 복합 소재를 개발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한국에는 지금 그런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뭐 기업이나 연구체 아직 뭐 성공한 건 없으니까 지금 이런 과제가 나왔겠죠. 네, 불행하게 저희 신소재 쪽에서 연구를 계속 해보면 어느 분야든 사실은 먼저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우리가 산업화하면서 사실은 시스템부터 우리가 만들고 필요한 부품 소재는 우리가 외국에서 이제 아웃소싱해서 썼죠. 네. 그리고 이제 부품을 우리가 이제 재료를 가져다가 만드는 일까지 해왔고 이제는 우리가 다행히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잘 만드는 일을 우리가 기술을 노하우를 축적했고 네. 거기에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기술을 축적했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우리가 필요한 신소재를 합금 설계에서부터 부품까지 만드는 기술들을 우리가 생산 기술을 우리 나름대로 축적해가고 있어서 이제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아까 뭐 미사일로 예를 들면 마 뭐 5, 6 뭐 정도로 날아가는 미사일 정도의 뭐 밑에 추진체 같은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자기네 나라 안에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나 뭐 이런 것도 있나 보죠? 다양하고요. 이게 이제 전력화하는 게 문제입니다. 국방 쪽은.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최근에 불행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우리가 그걸 이렇게 기쁘게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 다행히 우리나라에게는 우리나라가 자주국방 기치하에 국방 쪽의 그 재료들 그다음에 부품들 시스템들을 꾸준히 개발해왔기 때문에 네. 세계적 수준이고 최근에는 항공기까지 우리가 전투기까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폴란드에 엄청난 양의 지금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계약이 지금 앞으로 되고 있고 작년에도 엄청나게 우리가 국방 쪽에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소재들이 전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재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부품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소재가 우리 자체적으로 내재화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마음껏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소재들은 꾸준히 우리가 연구를 해왔고요. 이 그 초내열 소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에 성공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걸 부품으로 적용해서 저희들에게 피드백을 해주고 네. 저희가 더 보완을 하고 이런 쪽에 저희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런 저 전력 갖고 있어도 딴 데 안 준다라는 얘기. 그럼요.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달 탐사선 할 때 네. 우리가 나라워도 다 발사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발사 어디에서 합니까? 국내에서 못하죠.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일부 핵심 부품들을 미국에서 미국 제품을 썼기 때문에 미국에서 강압적으로 한 게 뭐냐면 자기네의 핵심 부품을 쓰게 되면 미국에서만 발사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미국에서 발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제 고부가 가치화 갈수록 선진국들의 그 어떤 그 견제는 굉장히 심해질 거고요. 네. 특히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질수록 사실은 그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고부가 가치 시스템이나 부품이나 이런 쪽으로 갈수록 이제 이 소재에 대한 어떤 그 저희들에 대한 어떤 그
어떤 배제 이런 것들은 더 심해질 겁니다. 당장 최근에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때 일본에서 핵심 부품들 소재들 안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국방 쪽은 다 하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신소재를 연구하는 어떤 전공자로서 저희들이 굉장히 저희 팀 전체뿐만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에서 신소재를 연구하는 모든 기술 과학자들은 모두 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 목표가 1300도씨 이상의 온도를 수용해야 되고 고온에서 또 그런 고온에서 신뢰성을 또 유지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 소재는 신뢰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품화 공정 기술 요거를 이제 뭔가 나중에 상용화하고 이러려면 공정 기술 같은 것도 좀 정립이 돼야 된다라는. 저희 목표가 사실은 부품까지 만들었을 때 그 특성이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양산 기술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5년 안에 부품까지 만들어서 저희 목표 성능치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양산화가 바로 추진될 거고 저희 대한민국에는 그거를 바로 양산화를 그 준비하고 있는 훌륭한 기업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아까 뭐 말씀하신 네, 뭐 하나의 잘 알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이제 저희 원천 과제 말고 네. 상용화하는 과제하고 저희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쪽에 실제로 부품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설계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재가 안정적으로 성능이 나오면 바로 부품을 설계해서 성능을 검증하는 그 시스템을 계속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성과가 나올 때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제는 하나하고 지금 어쨌든 같이 이렇게 아닙니다. 이거는 있습니까? 저희가 과제를 추진할 때 이제 저희에게 그 펀드를 주는 그 연구 재단 그러니까 연구 기금을 주는 어떤 그 그러니까 연구 기금의 그 어떤 출처가 다른데요. 네. 상용화를 전제할 때는 주로 산업부에서 제공을 해주고 네. 이번처럼 이제 미래 기술 기초 기술을 할 때는 이제 연구 재단에서 주로 저희들에게 연구 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과제는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연구재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고 있는 거는 산업부에서 하는 별도의 과제인 거군요. 네, 그거는 이제 네. 1100도씨까지 견딜 수 있는 소재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바로 상용화 그래요.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에서는 이 지금 그 박사님 계신 생산기술연구원 쪽에서만 지금 아닙니다. 또 딴 데도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그다음에 재료연구원, 그다음에 과학기술원 이런 쪽에서 훌륭한 연구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각각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함께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고 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같은 동지입니다. 가끔은 이제 프로젝트 때문에 뭐 경쟁도 하지만 네. 선의 경쟁이고요. 항상 네. 저희들은 함께 도와주고 아니 함께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합금하려면 어쨌든 뭐 시뮬레이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 뜨거운 데다가 이렇게 이제 금속들 집어넣고 네네. 이렇게 하는 네. 것 그것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할애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제일 원천적인 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금 조성을 먼저 최적화시키는 게 제일 먼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트라이얼 에러를 많이 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전산과학에 집어넣고 인공지능에 활용하는 거니까요. 네. 그 실험들을 하는데 저희 이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나 같이 협력하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 변정민 교수님 팀이나 울산대 김진청 교수님 팀이나 그런 장비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세 군데서 다 같이 합금을 해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기술 교류를 해서 최적지를 찾아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 데이터를 다 모아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그 한국 분말 재료 학회의 회장직도 같이 맡고 계시는데 네, 올해 네.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도 네. 잠깐 분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이 분말 재료 학회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학회에 모여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제로 옛날에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인류 역사에서 사실은 인류 역사를 구분하는 게 사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소재를 썼느냐로 구분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행태가 바뀌니까요. 뭐 석기 시대, 네.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인데 아마 철기 시대가 가장 획기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 국가가 이제 국가로 이제 변화됐으니까요. 그리고 철기가 생기면서 이제 우리가 뭐 농업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산업혁명도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섞이는 금속을 고온에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틀에 부어서 이제 부품을 만들었죠. 네. 근데 안 섞이는 것들은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예전에. 근데 분말은 뭐냐면 네.
일단 섞이는 것끼리 분말을 만든 다음에 이걸 고체 상태에서 혼합을 한 다음에 이걸 고온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고온에서 후결을 하게 되면 네. 기존의 주조로 만들었던 특성보다 훨씬 획기적인 다른 성능을 갖는 부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액체 상태에서 금속끼리 섞이지 않는 세라믹들도 이제 금속 합금 분말과 고체 상태에서 카본이나 옥사이드인 세라믹이나 이런 것들을 적당히 잘 섞어서 소결을 하게 되면 아주 고성능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그 예가 뭐냐면 다이아몬드 툴 같은 것들. 다이아몬드는 안 녹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금속 분말하고 다이아몬드 분말을 상온에서 섞어서 이거를 고온에서 소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훌륭한 다이아몬드 툴을 만들게 되는 거고 네. 우리가 지금 가공하고 있는 초경 네. 텅스텐 카바이드거든요. 이건 네. 안 녹습니다. 이걸 녹이려면 뭐 한 4000도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금속과 잘 섞어서 소결을 하게 되면 훌륭한 우리가 원하는 툴이나 뭐 어떤 금형이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철기 시대, 지금도 철기 시대입니다. 금속이 주도하는 시대인데 기존의 그 주조 공정에서 이제 다른 세라믹이나 다른 소재하고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늘려서 더 기능이 좋은 재료를 만들 때 분말을 이용하게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분말 재료 학회에서 하시는 분들은 분말을 합금 설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분말을 만드시는 분들. 네. 지금은 저희가 금속 분말을 세계에서 최고로 잘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아, 한국이요? 네. 네. 그전에는 이제 금속 분말을 외국에서 사다가 그 다음 공정을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성형해서 부품 만드는 기술들인데 이것들은 옛날부터 외국에서 분말을 사다가 우리가 분말을 잘 못 만들 때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계적인 수준에 있고요. 네. 우리가 경쟁력도 꽤 높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노 분말. 이런 쪽들,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적층 성형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D 프린팅 네. 이런 쪽들에 이제 분말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능성 쪽으로 이제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분말 재료 학회들은 분말을 원소재로 해서 부품화하거나 그 성능을 부여하는 모든 분야의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학회입니다. 아,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이 연구하시는 것들 계획하신 대로 좀 잘 돼서 꼭 성공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